안녕하세요. 힘찬병원 이정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힘찬병원 진호선입니다. 안녕하세요. 힘찬병원 윤기성입니다. 얼마 전에 이렇게 인터넷 서칭을 하다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 발견했어요. 그 손가락의 길이 B로 어떤 사람들의 개인적인 특징을 많이 알 수 있다. 과연 이게 정말 사실이냐? 저도 궁금한데요. 혹시 아니 근데 기사가 일단 궁금한 어떤 내용의 약지와 검지를 비교해 보면 남자 같은 경우는 이 약지가 상대적으로 더 검지보다 길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여자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검지가 조금 더 긴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. 이게 왜 그러냐 봤더니 남성 호르몬이죠.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가 있고 태아기 때 테스토스테론에 많이 노출될수록 약지 네 번째 손가락이 더 길게 되고 그러면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음경의 길이 더 상대적으로 길다 그런 논문이고요.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그와 관련된 논문들이 무수히 많더라고요. 영국 쪽에서 나온 거는 주식 투자자들을 분석해 봤더니 이 약지가 길면 길수록 더 많은 수익을 올리더라. 그런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미혼의 여성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약지가 긴 사람을 선택하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도움도 되고 또 어떤 큰 도움이 있을까요?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들으면서 드는 의문이 언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할까? 교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측정을 하신 걸까? 이게 보통 남자냐 여자냐 결정을 하는 게 보통인데 6에서 8주 때 태아인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가느냐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거든요. 그때 남자 같은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많을 거고 그때 이제 이 손가락의 길이가 어느 정도 결정이 돼서 그 이후에 계속 발달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태아에 있을 때 6에서 8주 때 그때 보통 그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생식기나 이런 것도 형성이 되고 호르몬에 따른 성격이나 외형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습니다. 여기서 한번 재볼까요? 네? 손이 제일 큰지? 여기 보면 비슷한데? 이걸 이제 위원장님은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. 아니요 이게 이제 단순히 긴 거 말고 전체 길이를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길이 비율을 보니까 길이 비율이 중요하다 차이가 확연히 나시는데요? 좀 하나 뭐 팁을 드리자면 약간 이렇게 재면 길이가 더 커져 보면서 조금 자신이 없으실 때는 살짝 밀어서 하면 약간 그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런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우울감이라든지 공격적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약지가 좀 더 길다고 된 사람들은 공격적인 성향도 더 강하고 약간 충동적인 충동장애나 이런 것들도 스펙트럼에 많이 들어가고 자폐 스펙트럼도 좀 많고 전립선 암 표지자죠? 그렇죠. PSA. PSA 같은 경우 좀 더 높게 나타나서 전립선 암 발생률도 조금 더 높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길다고 좋은 건 아니고 여성적인 부분도 검지가 오히려 긴 여성들은 이제 뭐 유방암 발생 비율이나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논문들도 나와 있고요. 그러면 손가락 말고 발가락에도 뭐 그런 차이가? 발가락 길이에 따른 그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봤습니다. 엄지가 제일 길고 새끼가 제일 낮은 쪽으로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나열되는 경우를 우리가 이집트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형이라는 거는 두 번째 발가락이 다섯 개 중에서 제일 긴 경우를 얘기하고요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발가락의 길이가 동일하고 네 번째, 다섯 번째가 짧은 경우 로마형이라고 얘기하고요. 그 외에 이제 뭐 게르만형, 켈트형 뭐 보통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보통 엄지발 우리가 발에서 발가락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이 엄지발가락의 휘는 무지외반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. 그러면 신발을 신을 때 결국에는 제일 긴 게 있으면 자꾸 부딪혀요.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두 번째 발가락이 자꾸 접힙니다. 접히면 위아래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티눈이나 못이 잘 생겨요. 그리고 두 번째 발바닥뼈에 있는 뼈가 충격을 받아서 무혈성 괴사라는 게 많이 옵니다. 그래서 실제로 그 발가락의 질환 중에서 휘는 거나 이런 엄지발가락의 질환뿐만 아니라 두 번째 발가락이 그런 질환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보니까 두 번째 발가락이 다른 발가락보다 길더라 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그런 치료 방법으로
그 발가락 길이를 인위적으로 줄여주는 그런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제가 본 적도 있고 그래서 발가락의 길이하고 모양이 결국에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통증이나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이제 발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어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문화적인 것들 보면 전족이라고 예전에 중국에서 한 천여 년, 900 몇 년 정도 유지됐던 그 풍습인데 왜 발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?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만든 것 같은데 보면 거의 발이 기형적으로 생겼더라고요. 근데 그런 거 보면 요즘도 발 기형은 아니지만 변형으로 오시는 분들이 외래 많이 있잖아요. 전족까지는 아니지만 발을 약간 학대하듯한 이런 그런 신발? 하이힐?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많이 변형이 오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. 실제적으로 어떠신가요? 외래에서 보시면 이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신발은 후천적인 원인이고 원래 선천적으로 약간 유전적인 경향이 좀 있어요. 그래서 목에 유전을 한다고 하니까 어머님이나 이모님, 외할머님 뭐 이런 분들이 있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남자한테도 생기거든요. 남자들은 하이힐을 안 신는데 편한 신발만 신는데도 생기는 걸 보면 아 이게 단순히 그런 신발을 신어서 자세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만 생기는 건 아니구나. 요즘에는 하이힐 신는 분들이 별로 없고 플랫 슈즈를 많이 신지 않습니까? 플랫 슈즈를 신는 거는 이 발 건강에 좀 어떤가요? 플랫 슈즈도 발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충격을 흡수하는 메커니즘이 없거든요. 신발의 목적이 이렇게 발을 보호하는 역할도 있는데 이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게 갖춰져 있는 신발을 신으시는 게 좋습니다. 네. 저는 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평발 있지 않습니까? 과연 평발이면 이렇게 못 걸을 정도로 군대에 못 갈 정도로 불편한 게 맞는지? 이 평발이 유연성 평발이라고 해서 그 인대의 문제 때문에 발이 유연한 사람이 있고요. 강직성 평발이라고 해서 발 모양 자체가 변형이 돼버린 사람이 있거든요. 강직성 평발은 군대를 면제받는 거고 유연성 평발은 면제받지 못하는 네, 다 같은 평발이 아니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럼 박지성 선수는 유연성인가요? 강직성인가요? 그건 진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오늘 뭐 손하고 발의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우리 그 윤 원장님이 던진 작은 돌이 저희를 이렇게 일으켜주고 저는 이제 앞으로 사람들 볼 때 악수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상대방의 길이를 한번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네.